날씨가 안 나올 수가 없지 뭐야. 아, 동빙구 근린공원 버스 운전. 버스를 타고 저는 오늘 지금 이제 이촌역으로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여니까 새소리가 지저귀고 막 이렇게 날씨가 좋고 바람이 막 시원하고 이래서 코에 바람 좀 넣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촌동 신동아 아파트고요. 오늘은 맛있는 것들을 포장해서 공원 가서 친구랑 먹을 겁니다. 용산 가족공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용산 가족공원 또 엄청 좋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그 전에 이촌역에 들러서 이촌역 근방에서 이제 맛있는 것들을 조금 포장해서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약간 후고 패션이에요. 후고 패션. 후고가 귀엽잖아요. 포인트 여기 빨간 모자 그러면 빨간 신발. 버스 타고 가자.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버스 타고 가자, 버스 타고 가자, 버스 타면 환승구대, 버스 타면 환승구대. 이게 제가 7년 전에 유병재 유행어 만들기에서 만들었던 노래인데. 버스 타고 가자, 버스 타면 환승구대, 버스 타면 환승구대. 카드를 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이 되었습니다. 오, 가을이 왔다는 증거. 에어컨 틀어주지 않아요. 이번 맛있는 데를 제가 몇 개 좀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해가려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흔히 자주 먹지 않는 푸드파이가 여기 맛있는 데가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갑니다. 나이스.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는 엄청 북적북적거리고 시끄러운데 딱 나오자마자 도로에 사람 아무도 없고, 왜냐면 회사원들 지금 회사 일할 때고 저도 보통 지금 출근했을 시간인데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때 오후 반차랑 또 좀 다른 느낌이 있네요. 외모 체크! 근데 안에 사람들 다 있다는 거 내가 모르고 있었어. 밖에서 안에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아, 어떻게 창피해. 외모체크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럼 완벽한 거울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은행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후 호드파이. 여기 지하에 있는 데거든요. 후 호드파이. 중화요리 미소로가 땡기는 건 내 추구미 호두파이 도달 가능미 쟁반짜장. 나의 추구미 용산 가족공원에서 호두파이 사먹기 도달 가능미 꽉 간짜장 곱빼기 주세요. 냄새가 나요 벌써. 냄새가 먹어봐야. 헐. 안녕하세요. 호두파이가 맛있어요? 피칸파이가 맛있어요? 호두가? 호두 스몰로 하나만 주세요. 아유, 더우신가 보다. 덥네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혹시 저 휴지 한 장? 네네,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그래도 또 땀이 많아가지고. 아, 땀 많아요? 혹시 사장님 그 자제분도 약간 저처럼 덩치가 좀 있어요? 덩치가 있어. 덩치가 있어. 땀이 많아요. 호두파이가 사람들 다 알고 있지만 막 친숙한 메뉴가 아니라서 맞죠? 그러니까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어? 참새가 방앗간에 지나갈 수가 있나? 참. 아씨 잠깐만. 아니야 참아야 돼. 오늘 먹을 게 많아. 살게만. 오,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뭐야 이거? 오, 얼큰한 차도 짬뽕. 오, 씨 이거를 미소로. 에? 돈까스. 따따탄. 어? 요구르트? 저분한테 가서 여쭤보고 싶다. 혹시 야 쿠르트 아줌마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그런 적은 없죠. 아 그런 적은 없겠죠. 야 쿠르트 아줌마 야
요구르트 주세요. 야구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오 예스, 도착했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아 순대 하나, 순대 안 할 수 없지. 순대 하나 하겠습니다. 내장 많이 주세요. 튀김 따로 주세요. 오세 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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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입맛을 다시게 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 그 종소리 들렸어.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안에는 엄청 복작복작해요. 밖에만 나오면 엄청 조용하다. 아 더워. 지금 점프해서요. 커피를 사러 왔고요. 그 신용산 쪽입니다. 아이파크몰 맞은편이에요.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려고요. 아 롱블랙 아이스로 두 잔 주세요. 어머 얘 너 뭐야. 공원 강아지들 착착착착착 하는 소리군요. 이거 갖고 왔거든요. 엄마나 이거 보세요. 또 새로운 에디션이 나왔어요. 오, hell no.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두 잔 주세요. 잠깐 그런 동안 저는 오늘의 비장의 무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 shit. 성공했어. 짜자잔. 이거는 포터블 카세트 플레이어예요.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당연히 여기 꽂는 것도 되고요.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서 나와요. 늘어진 것도 여기서 나와요. 자 마지막 저 커피들 일단 주문했고요. 아 헬리노스 너무 귀엽잖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그 야 카세트 테이프 그거를 또 블루투스 연결해서 들어. 약간 그 꼴값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다 꼴값 하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나이스 홀리데이 프랭크. 여기서 핫도그로 사가려고 합니다. 핫도그 안녕하세요. 갈릭 페이크 추가해? 아니야 오리지널을 먹어볼게. 인원 많아. 많이 샀어 이미.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일단 이렇게 제가 다 담았거든요. 원래 오늘 저희가 용산 가족공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친구는 제가 이걸 다 샀는지 몰라요. 지금 시간 늦어서 빨리 일단 택시 타고 가족공원 쪽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좀 기다리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만찬을 즐기시죠. 아주 폭발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만찬 즐겨? 알았어. 즐겨? 진짜? 알았어. 오케이. 짜잔. 오, 무거워. 용산 가족공원 왔습니다. 와, 저기 완전 여기. 뭐 센트럴파크야. 자,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 봐. 센트럴파크. 제가 용산 가족공원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헬리녹스랑 콜라보한 거 이거를 너무너무 꼭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산 가족공원으로 왔습니다. 피크닉처럼 펴놓고 이제 친구랑 같이 제가 이제 사놓은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땀을 좀 식히면서 이제 친구가 곧 올 것 같거든요. 잠깐 여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차! 헬리녹스랑 콜라보를 하게 됐잖아요. 택트컬 체어랑 택트컬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수량을 좀 조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막 많이 만들고 싶고 그런데 막 많이 만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량이 적은 만큼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특히 더 아쉬울 것 같아서. 아쉬운 거는 막 매한가지겠지만 응모를 해서 추첨으로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헬리녹스 의자를 저도 처음 게시하는 건데요. 처음 게시를 그냥 괜히 약간 심심하게 집에서 할 거냐? 아니죠. 작업실 마당에서 할 거냐? 그것도 아니죠. 좀 착 펼쳐진 곳에서 의미 있는 친구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의 친구는 정말 오래 전부터
꽈둥이였다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시면 본 얘기하기로 하고 잠깐만요.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현수님. 네. 이 근처 오셨으면은 안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있는데 있거든요. 네,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 이거 티셔츠도 이거 저희 이거 첫 번째 티셔츠인데. 어, 맞아요. 한 4년 5년 전에 맞죠? 네, 네, 네. 어떻게 이거를 아, 일단 반갑습니다. 용산 가족공원 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종종 오세요? 이 근처에 10년 살았었어요. 아, 정말요? 네. 이쪽으로 해서 좀 안으로 좀 들어가서 네, 네. 그 제 좀 이거 먹을 거 좀 사왔거든요. 네, 저도. 어, 정말요? 네. 어. 아, 이거는 아, 저희 네.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네. 빠둥이셔가지고. 아, 정말요? 네, 상우님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나눠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그타르트랑 네. 이런 거.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네. 현수님이 저 그 공연도 초대해 주셔서 오늘 첫 번째 공연이잖아요. 네, 맞죠? 맞아요. 오늘 첫 공연. 네. 그래서 오늘 공연이신데 그냥 올해는 아니고요. 수다라도 좀 떨고 싶어갖고. 전 올해 있었으면 좋겠네. 아, 정말요? 간략한 내용이나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하는 이번에 연극은 나와 할아버지라는 아... 네, 공연인데요. 네.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뭔가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뿌리를 알게 되고 그런 내용인데요. 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빠던스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요? 네. 제가 유튜브를 좀 즐겨 보는데 네. 전 문대만 학생 때부터 사실 보긴 해가지고 진짜요? 제가 성장 스토리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성장 소사. 그래서 아, 저분이 진짜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다가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건 네. 그 상우님 브이로그 아 맞아요 그 편 보고 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네. 지금 그거 유튜브 이거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봐라. 네네. 보고 다 보면 연락해. 네. 그래서 보자마자 상우님이랑 똑같이 북악 스카이웨이 갔어요 새벽에. 아, 정말요? 그 무무대 거기에요? 네. 와, 거기 진짜 좋죠.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경이랑. 네. 그래서 야경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 되게 엄청 매력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아. 그래서 제가 여러 빠둥이 가입시키려고 주변에 네. 열심히 막 엄청난 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러다가 이제 5단기 보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완전 이제 사랑에 빠졌죠. 저희 저 제2광장까지 네. 저기 너무 좋아요. 저기가 좋죠. 그 미군 부대 담장 있는 쪽. 아 너무 무거우세요? 어머 이거 스팸도 있네. 어머 아이고 아 스팸도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근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왜냐면 현수님이 맨날 제가 브이로그 올리면은 네. 그것도 좋아해 주시고 좋아요도 엄청 눌러주시고 진짜 늘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러는데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숫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잘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감사합니다. 빡대도 재밌으세요? 빡대? 네. 저는 뭐 사모님이 뭘 하시든 가만히 있기만 계셔도 좋아요. 진짜 센트럴파크 같아요, 맞죠? 맞아요. 중간중간에 저기 벤치도 있어가지고. 네. 저기 그늘로 가실까요? 좋습니다. 아, 땀이 너무 많이 나네, 창피하게. 이걸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핑 가세요? 아니요, 저 캠핑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근데 요거 하면 이제 스타트팩입니다. 아, 짱이 있어. 착착착착 하면 착착착 되거든요. 이건 비교적 좀 간단하네요. 네. 일단 커피 한잔 하시죠. 네. 커피 한잔 하시고. 잘 마시겠습니다. 굉장히 시원하네. 여름이 다 갔구만. 여름이 다 갔어. 굉장히 가을이구만. 제가 네. 지난 주말에 이걸 다 사왔거든요. 이게 카세트 테이프예요. 다 너무 좋은데요? 아, 이렇게 블루투스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블루투스가 되고 여기 나와요. 아, 나온다. 네. 너무 신기하다. 이게 그럼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나왔어요. 아, 요즘에 이 카세트를 또 듣는 수요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떡볶이 드세요? 너무 좋아해요. 식단은 괜찮으세요? 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아, 앞접시를 갖고 올 거 그랬다. 앞접시, 앞접시. 제가 2024년에 다짐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INFP 특징이 누가 다가와주길 너무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않으려고요. 어, 진짜요? 그 목표의 일환 중에 하나였어요. 아.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선생님 저희 혹시 피크닉 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본 것도. 네, 이제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기 튀김도 있어요. 튀김도 좋아하세요? 무슨 튀김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저 김말이 좋아해요. 와, 김말 빼고 다 샀는데. 김말이 싫어하세요? 아, 김말이도 좋아하는데 네. 김말이 무드일 때가 있고 김말이 무드가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김말이 무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묻혀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이거 부어버릴까요? 네네네. 아유, 선생님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데 네. 그때 되게 많이 먹는 스타일. 어, 근데 왜 하루에 한 끼 하세요? 또 공연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너무 또 배부르면 또 맞아요. 네, 불편하니까. SNL 할 때는 하시기 전에 드셨어요? 저는 엄청 먹었어요. SNL 하기 전에는 먹고 또 거기서 피자 줘서 피자 먹고.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외치실 때 네. 약간 뭉클했어요. 아, 맞아요. 앞에 그 멘트 하시면서 네. 제가 이걸 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앞에 리허설에서 목도 약간 쉬었었거든요. 약간 뭉클도 했어요. 떡볶이 보통 한 달에 얼마나 드세요? 저 지난주 일요일에 먹었어요. 자주 드시는 떡볶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럼 막 엽떡이나 이런 것도 드세요? 매운 거는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떡볶이 네. 좀 달달한. 맞아요. 대형의 나눔이 떡볶이라고 아세요? HOT? 네, HOT 네. 그거 포장해서 거기 공원 가서 먹었어요. 그때도 일요일 날도. 역시 상우님의 인기. 안녕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상우 문상우님이에요. 안녕. 수학여행 왔나 봐요. 수학여행 오셨어요? 네, 수학여행. 오. 와. 고마워. 감사합니다. 너도 서울대 가라. 고마워, 너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도 좋아하세요? 네. 아우, 이거 소시지가 직접 만드시는 소시지인가? 아? 좀 그 힘을 주시는 소시지인가 봐요. 저 그래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 진짜. 아, 내가 드릴 게 없나? 아, 이거. 오, 굿모닝 제대로 써. 오. 이거는. 이 엽서는 상우님이 생각나서. 와. 이건 뭐예요? 만년필. 와, 정말요? 아, 정말 감사드려요. 이거 정말. 아, 이런 거는 진짜 오래오래 갖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오래오래 갖고 있을게요. 아유. 네. 그래서 뒤에다 이렇게 꽂으시면 아, 네. 길게 이제 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진짜 그 엽서에 편지 썼는데. 못 보고 그냥 다 집어넣었어. 어머.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 마음이 벅차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필통 있으세요? 네. 저 필통을 드리는 거 아니요. 아, 제발 받아주세요. 아니요. 아, 제 마음이에요. 아니 저 이거 필통 아니요. 그럼 제 거랑 바꾸실래요? 네, 좋아요. 저 아, 이거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나무늘보? 좋아요. 근데 지금 이거 오래돼가지고 아 이거. 좋아요. 더 좋아요. 아니 이거 괜찮으세요? 딱 보시기에? 네네. 다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근데 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 바지 같네요. 제 바지 덜어낼게요. 집에 가서 안 쓰는 팬들은 좀 네, 저 이건 또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TLC는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오래된 그 빈티지 그 열쇠고리인데요. 아~ 그냥 저 가방에 메고 다니던 거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랑 물물 교환 또 하실래요? 좋아요, 좋아요. 원하시는 거 하나 고르세요. 사실 여기에 네. 문땡이가 있었는데 네. 어제 부러졌어요. 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왕자도 있고요. 와.
오, 저 라멘. 오, 저 라멘. 라멘. 오, 라멘. 저도 감사합니다. 오, 라멘. 오, 라멘. 저도 그렇게 오고. 아. 어, 저기 물먹이가 많이 했네요. 네. 가을에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저요? 저는 이용 철진 계절. 9월도 좋아하고요. 아, 9월. 네. 너무 공감했어요. 네. 그 황우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계절을 맞이하기 전에 플레이리스트를 미리 좀 준비하세요. 아, 맞아요. 계절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네, 내가 되게 잘 맞이하려는 느낌이. 최근에 저희 나와 할아버지 팀이 MT를 갔어요. 와. 근데 제가 이제 제 차로 피오, 네. 지훈이랑 같이 갔는데 네. 가는 동안 이제 제가 그 나와 할아버지 MT 네. 플레이리스트를 짜서 이제 와. 그러는데 저희가 공연에서도 춘천을 가거든요. 네. 춘천이 왜 가을이랑 어울리지? 약간 춘천 생각하니까 가을이 생각났어요. 그렇죠. 춘천 가는 길. 그것 때문인가? 어우 진짜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그 공연장으로 가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네. 가지고. 이제 마지막 태클이어서 아. 조명이랑 이제 맞추고 오. 분장을 5시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준비를 시작하고. 긴장되진 않으세요? 긴장보다 설렘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거의 8년 만에 무대에서 한 거라. 그리고 연습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네. 너무 좋은 선배님들이랑. 네. 너무 좋은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제 너무 슬펐어요. 어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마지막 연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공연 들어가면은 저희가 트리플 캐스트다 네. 보니까 공연하는 배우들끼리만 만나다 보니까 네. 다 같이 모여있는 마지막이었는데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딱 끝났는데 다들 이렇게 이렇게 떠나지 못하시고 해서 그 공연장 앞에서도 왜 안 가 다들 약간 아 오늘 마지막이네 이러면서 아쉬워하고 그랬었죠. 제가 네. 이따가 저녁 때 시간 맞춰서 잘 갈게요. 오늘 아예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진짜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보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팀이랑 한 주는 축구, 한 주는 농구하고 일했거든요. 아, 정말요? 저희 팀이랑 풋살 한번 붙으시죠. 어? 초대해 주세요. 네, 저희 여섯 명이거든요. 6대6 그 조그만한 데서 한번 하시죠. 네. 저도 여섯 명 그럼 모아서. 아, 네. 재밌겠다. 빠둥이 여러분께 인사 한 번만. 어, 제가 빠둥인데. 네. 어, 빠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 빠둥이 여러분, 나와 할아버지 공연 많이 보러 가세요.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빠더너스 채널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뵈시죠.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네.